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중순까지 계속되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여수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거북선 축제가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봄 여행 주간. 1,300만 명 관광객을 불러모은 여수시가 여수관광의 대표 상품인 밤바다에 낭만 분위기를 더 씌웠습니다. 젊은이들의 낭만 버스커 공연이 주말이면 여수거리에서 밤바다와 어우러진 색다른 공연으로 재탄생합니다. 유럽형 2층 버스에 타고 도심을 순환하면 아름다운 여수 해안을 조망할 수 있고 신항 앞바다에서는 초대형 범선을 만날 수 있는 국제 범선 축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와도와 금오도 비렴길을 중심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이곳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에서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거북선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5천여 명으로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 통제형 길놀이를 재미있게 구성했고 해상 관련 체험 행사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등을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수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또 축제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여행 주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최고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여러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화사한 계절 5월에 각종 축제와 행사를 곁들인 여수 곳곳이 맛과 멋, 즐거움을 테마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